네, 안녕하십니까. 성남투자클럽 골드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세 매매 매물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3주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제 하락을 이어오다가 보합으로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요. 경기도 역시 하락폭을 이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조사 결과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에서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이 32개에서 42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될 게, 종로구, 서대문구 이렇게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는 한 5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전체 서울 지역 중에서 강남 4구가 모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강남권에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요게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서울이나 경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거는 아니라서요. 일단은 이제 서울 강남권의 이 상승 흐름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리고 치고 나가는 어떤 상승 파동으로 볼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 반짝 반등하는 그런 서울 중심부 지역만의 반등의 모습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세 가격 동향 보시는데요. 전세는 40여 주 이상 계속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경기 중심으로 상승, 지방은 좀 하락한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임대차 2+2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 시행된 지 이제 4년차가 딱 되는 시기가 이제 7월이라서 그때 이제 임대차보호법 4년 만기에 따른 이제 전세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요게 이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때의 전세 시세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변동률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요 까만선은 전세 변동률입니다. 전세 변동률이 0 위에서 계속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상승의 흐름이 조금 이제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0 밑에서 계속 변동률이 이루어지니까 하락을 지속하다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제 하락폭 축소하면서, 보합까지 요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지,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국의 아파트 가격 동향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 매매가 추이 실거래 중심으로 해서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평부터 보시면요. 32평은 11억, 지금 11억 전후에서 2월에 이제 11억 6천까지 찍었는데요. 현재 11억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9평 74형 같은 경우에는 10억 전후에서 실거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평 67형 같은 경우에는 9억 초반대에서 9억 5천, 9억 1,800, 9억 초반대에서 이제 실거래 찍혔고요. 그다음에 23평 같은 경우에는 9억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이제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한뭐 서너 달 동안 이제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크게 이제 하락폭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약보합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가 그렇게 또 이제 많이 터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레스티아 매물 시세 보시겠는데,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 시세.
현재 총 326개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지난 3월 3일 대비해서는 한 40개가량 매물이 늘었습니다. 평형별로 시세를 보시면요. 자, 5구형 같은 경우에는요, 저층, 8억 2,500에 여기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층짜리인데요. 주인분이 조금 급하게 파시려는 그런 분이 이제 8억 2,500에 내놓으셨고요. 중층 이상으로 보시면 8억 7천 이상 이렇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 7형, 26평형이요. 저층이 9.3억부터, 중층 이상도 9.3억부터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고요. 7, 4형 29평은요, 저층은 9.3억 이상, 그 다음에 중층 이상은 9.7억 이상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형은요, 저층이나 중층이나 11억부터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평짜리는요, 저층은 12억 7천에 하나 나와 있고요. 중층 이상은 13억 2천 이상 줘야지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레스티아 매매 시세는요, 지난 3월 3일자에 비해서 크게 변동된 시세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자랑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세가 실거래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37평짜리 보시면요, 37평은 이제 23년에 거래되고 쭉 거래가 없었는데요. 지난 2월 1일에 거래 한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7억 1000에 거래가 됐고요. 다음으로 32평 전세 보시면요, 32평 계속 조금씩 상승해 오고 있는데요. 3월에 6억 9천까지 찍었습니다. 6억 5천 이상 거래되다가 3월에 6억 9천까지 찍었고요. 29평은요, 5억 6천, 3월 6일에 5억 6천 전세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에는요, 전세 6억에도 한번 찍혔습니다. 29평짜리 74형 6억에 찍혔고, 5억 6천, 뭐, 이렇게 실거래되었습니다. 자, 26평형은요, 전세 5억 2천에서 뭐 5억 3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23평 역시 뭐 5억 2천에서 5억 5천까지. 뭐 26평이나 23평이나 전세의 가격은 뭐 비슷한 가격으로 실거래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세,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113개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3월 3일보다 한 10개 정도 늘어난 매물입니다. 평행별 시세는요, 59형, 59형짜리 24평이요. 5억 이상에 나와 있고요. 6, 7형 26평은 5.3억 이상. 그 다음에 74형 29평은요, 저층이 5.3억부터 나와 있고요. 중층 이상은 5.7억부터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형은요, 6.8억 이상, 6.8억 이상에 나와 있고요. 37평짜리는 이제 전세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실거래가 7억 1000에 찍혔기 때문에, 7억 1000 이상 이렇게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난 3월 3일 대비해서 전세가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84형 같은 경우가 한 3000 정도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매물이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성역 포레스티아 실거래가 추이하고요, 매매 전세 매물 시세가 어떤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담 문의는요,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